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시흥시 신천동 명진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구독자님이 콕 집어 다녀오라 했던 바로 그곳, 도심 외곽의 오래된 전원마을은 과연 어떤 곳에 입지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따뜻한 엄마 품 같은 동네, 누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여기는 시흥에서 가장 오래된 전원마을 명진마을. 이 지도를 먼저 보시죠. 뒤로 앉은 소래산이 마치 엄마 품 같죠? 마을 전체를 폭 안은 정말 아늑한 형상. 그래서 그런가요? 마을 자체엔 이렇다 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마을에서 살짝 떨어진 여기, 신천동 구도심에 빨대를 척 하고 꽂으면 되니까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길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저 끝에 보이는 것이 소래산 정상부. 산이 나지막한 게 참 귀엽죠? 이 길은 마을의 중심 도로고요. 양쪽으로 작은 길들이 마치 생선가시처럼 펼쳐진 모양입니다. 근데 길이 좁아서 일일이 들어가 볼 수가 없더군요. 저런 곳은 이따가 걸어서 한번 답사해 보겠습니다. 어딜 봐도 이 마을 분위기 참 편안합니다. 연식이 꽤 오래된 구옥들도 보이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축들도 간간이 눈에 띄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다 왔습니다. 이 꼭대기가 마을의 끝. 참 세대수마저 어쩜 이리 소박하니. 여기서 돌아 길 따라 내려가면 대형 음식점과 상가들을 지나 큰 길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좌회전하면 다시 마을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네요. 들어가 보죠. 이야, 이렇게 보니까 모습이 또 색다르죠? 마치 인사동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재개발되어 흔적 없이 사라진 옛날 어릴 적 동네 같기도 한데요. 이런 마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구로 나가 이번엔 마을을 크게 한 바퀴 돌아보죠. 전면으로 보이는 것이 수인산업도로. 이 마을 교통에 관해선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따라 오른쪽으로 펼쳐진 상가와 공장들이 좀 그렇죠. 마을 전체의 아늑한 분위기를 확 깨트리고 있는데요. 유서 깊은 전원 마을을 잘 보존하지 못한 느낌이라 무척 아쉬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마을의 정상부와 만나는 코스. 아, 저 대형 식당 유명한 연잎밥집이었군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늑한 건 알겠는데 대중교통이 영 아닌 듯, 버스나 지하철은 주변에 아예 안 보이네. 역시 주요 인프라는 여기서 지척인 신천동 구도심. 거기에 초중고는 다 있으려나. 신천동 하면 산미시장이지. 그럼 대형마트는 없는 건가? 또 종합병원은 어디지? 주변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건 아쉽다. 그렇다면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정도면 대략적인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마을 답사에 앞서 이 기념비부터 둘러보는 게 예의죠. 와, 78년 착공이라. 게다가 웬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대. 참으로 훌륭하신 마을일세. 먼저 이 비석 앞에 놓여진 도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 대중교통이 전혀 안 보인다. 정말 그럴까요? 이건 지도를 보는 게 더 빠릅니다. 보세요. 마을 정면에 이 큰 도로 덕분에 자차로 이동하긴 딱 좋은 환경. 물론 소음은 좀 있겠죠. 여기에 서쪽으로는 인천 2호선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렇게 서해선이 흐릅니다. 이 정도면 전원마을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교통여건. 근데 이렇게 잘 세팅해 놓으면 뭐합니까? 정작 마을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없는데요. 입구에서 최소 300, 500m는 가야 겨우 만납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좀 버거우실 듯. 하지만 일단 버스에 오르면 얘긴 달라집니다. 가장 멀리 가는 22번 노선을 보시죠. 신천동과 무려 동인천역까지 두 개의 실을 찍고 오는 코스. 이외에도 비슷한 두 개의 노선이 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버스들 모두 다 지하철 연계까지 가능! 명진마을로선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학교요? 그런 거 없는데요. 가장 큰 인프라인 신천동으로 나가면 물론 다 있죠. 소래초, 대흥중, 신천고 모두 2km 안쪽에 엇비슷한 거리. 신도시처럼 세련되고 쌈박하게 걸어갈 모양은 아니지만 아이를 독립심 강하게 키우고자 한다면 이 정도 거리야 거뜬하죠. 아이에겐 차라리 좋습니다.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이렇게 소래산의 정기를 받으며 원대한 꿈을 키우는 것. 이 역시 훌륭한 자녀 교육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마트요? 거길 왜 갑니까? 신천동은 무조건 산미시장이죠. 넓은 공영주차장까지 있어 자차로 가긴 더욱 편리한 재래시장. 그래도 굳이 대형 마트를 찾으신다면 여기 롯데마트가 10분 거리에 떡하니 자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도 역시 신천동 안에 있는 신천연합병원. 마찬가지로 여기서 10분 거리죠. 따뜻한 엄마 품 같은 동네. 이 푸근한 느낌 참 좋은데요. 솔직히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연식도 오래고 자체 인프라도 없고 거기다 특별히 주변 호재마저 없다면 그래서 나왔다 근처에 가볼 만한 곳. 먼저 밥 먹듯이 올라갈 수 있는 뒷산 바로 소래산입니다. 나지막한 데다 조망까지 좋아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산이죠. 또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인천. 그 경계에 인천대공원이 자리해 있습니다. 동물원, 수목원 모두 무료니까요. 근처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고요. 아, 가시기 전에 이 명진마을 바로 앞 인천 허브랜드에 가셔서 꽃비빔밥 한 그릇 먹고 출발하는 것도 나름 괜찮을 듯 하네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만일 저라면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개인적인 장단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